안녕하십니까. 저는 LGAI 연구원 Fundamental Research Lab의 손성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중 이번 ICML 2021에 발표했던 연구인 Shortest Path Constrain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Sparse Real Tasks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강화학습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떤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와 그 외부 환경인 environment, 이 두 개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현재 environment의 상태인 state를 관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관측한 state에 따라 행동, 즉 action을 취합니다. 이 action은 environment의 state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스테이트가 다음 단계에 다시 에이전트에게 관측되며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한 environment는 에이전트에게 reward라는 형태의 피드백을 줍니다. 이 reward는 에이전트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을 줌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렇게 state, reward 그리고 action을 통한 에이전트와 environment 간의 상호작용이 번갈아가면서 반복됩니다. 에이전트는 policy라는 모듈을 갖는데 이 policy는 state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택할지 결정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의 목적은 에이전트가 받는 reward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policy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reward를 통해서만 액션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 리워드가 드물게 주어지는 경우 강화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워드가 드물게 주어질 때, 즉 sparse reward setting일 때 강화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policy가 항상 shortest path, 즉 최단 경로를 택하도록 policy에 제한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제한 조건을 두면 에이전트가 불필요한 액션을 줄여서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화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constraint를 우리는 shortest path constraint 또는 SP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보이는 그래프는 강화학습 문제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노드는 state를 나타내며 간선은 어떤 액션을 통해 일어나는 state 사이의 transition을 의미합니다. 또한 파란색 노드는 에이전트가 처음 출발하는 state를 나타내며 이 두 초록색 노드 A와 B는 reward를 주는 state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SP constraint를 적용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최단 경로가 아닌 간선과 노드가 모두 사라지게 되며 그 결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간단한 그래프만 남게 됩니다. 왼쪽에 원래 강화학습 문제와 비교한다면 문제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랫줄을 보시면 policy rollout tree, 즉 policy가 액션을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SP constraint를 적용하고 나면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풀어야 할 강화학습 문제가 더 간단해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제안한 SP constraint가 문제를 간단화시키면서도 최적의 해를 보존한다는 점입니다. 즉, SP constraint를 적용해서 먼저 강화학습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고 그 후에 문제를 풀어서 얻은 최적의 해답과 원래 문제의 해답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SP constraint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policy에 대해서 SP constraint를 만족하는지 검사하는 것은 사실 주어진 강화학습 문제를 푸는 것만큼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constraint를 일정한 길이의 짧은 시간 동안만 최단 경로를 택하면 되도록 더 완화된 버전의 constraint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을 KSP constraint라고 부르는데 이 완화된 버전의 constraint는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KSP constraint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최적의 해가 보존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Reachability Network 또는 RNET이라고 불리는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Reachability 네트워크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에이전트가 K번의 액션만을 이용해서 두 스테이트 사이 트랜지션이 가능한지를 예측하는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A노드를 기준으로 초록색 노드들은 두 번 이하의 트랜지션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노드이므로 2-step reachability라고 합니다. 이 경우 reachability 네트워크는 true 값을 예측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란색 노드들은 두 단계의 이동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즉 A노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노드들입니다. 이러한 파란 노드들은 2-step reachability 하지 않다라고 하며 reachability 네트워크는 이때 false 값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 RNET을 이용하면 에이전트의 경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최단 경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노드 A로부터 파란색 노드까지 세 번의 트랜지션을 통해 이동했다고 하면 파란색 노드는 두 단계만에는 도달이 불가능한, 즉 too reachable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의 트랜지션이 최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전트가 최단 경로를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 에이전트의 경로가 최단 경로인 것으로 판단되면 보너스를 주고 최단 경로가 아니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알렛은 편리하게도 에이전트의 자체 경험으로부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퍼비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안한 SPLR 방법을 총 4가지 종류의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니그리드는 2차원 그리드월드 환경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스테이트가 RGB 이미지로 주어지고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야 다음 방으로 갈 수 있는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랩은 3차원 환경으로 1인칭 시점의 옵저베이션만을 이용해서 복잡한 미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패치 도메인에서는 여러 개의 조인트를 가진 팔 모양의 로봇을 조종해서 물건을 짚는 등의 로보틱스 태스크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타리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아케이드 게임을 풀어야 하는데 각 게임은 서로 다른 독특한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니그리드에서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곡선으로 나타내진 SPRL의 성능이 다른 모든 방법론들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 곡선인 GT 그리드는 에이전트가 각 스테이트를 몇 번 방문했는지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블티 시킹 방법론의 어퍼 바운드 성능을 가지는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SPRL이 이렇게 스트롱 슈퍼비전 정보를 이용하는 GT 그리드 에이전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익스플로레이션만 향상시키는 GT 그리드 에이전트와 달리 SPRL은 강화학습 문제 자체를 간단화시킴으로써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딥마인드랩 환경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의 골 스몰과 오른쪽의 골 라지는 같은 미로의 크기만 커진 태스크인데요. SPRL의 성능은 미로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리워드가 더 드물게 주어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운데의 Object Many Task는 리워드를 주는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는 태스크인데요. 리워드가 댄스하면 SPRL의 효과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타리 환경에서는 총 6개의 태스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3개의 Non Navigational 태스크에서의 결과입니다. 앞서 본 두 개의 도메인이 모두 내비게이션 태스크였기 때문에 먼저 내비게이션 형태가 아닌 3개의 태스크에서 실험해본 결과 SPRL은 내비게이션 형태가 아닌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parse Reward와 Dense Reward 태스크에서 각각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Montezuma's Revenge를 포함한 Sparse Reward 태스크에서는 SPRL이 State of the Art 성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Dense Reward 태스크인 MS 팩맨의 경우 기존 방법들에 비해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SPRL은 알고리즘 설계부터 Sparse Reward를 가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Dense Reward 세팅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RL을 Robotics Control 환경에서도 실험해 보았으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PRL이 기존의 모든 방법들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더 어려운 태스크일수록 특히 Fetch Slide나 Fetch Pick and Place 같은 태스크에서 SPRL의 성능이 더욱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요약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Sparse Viewer Setting에서 강화학습 효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인 SPRL을 제안했으며 SPRL은 Ground Truth Novelty Seeking Exploration 방법을 포함한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해서 더욱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안한 Formulation은 강화학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